Nice game to eat.여러분들은 2014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16강 B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경기, 2경기 해봤고요. 이제 잠시 후 승자전. 네. 뭐 그 이재민 선수와 네. 그리고 배재평 선수의 승자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역시 배재평 선수는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리고 모크 선수는 역시 단단하다.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지금 이렇게 경기 상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이기면 이제 바로 8강 진출이거든요. 8강 진출인 것도 있고 사실 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패자전에 가 있는 선수들도 언제든지 저력을 또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게 되면 사실 불안한 거는 사실 이진 선수고요. 이긴 선수 당연히 8강으로 지킨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는 네. 자, 이 배재평 선수 1피에 앉아 있습니다. 네. 배재평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중과 좌피나 또 설명을 해드렸고 아까 같은 경우는 컷킥을 기반으로 좀 재미를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과연 이번에는 그런 패턴이 목선수 워낙 단단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할 것인가? 통할 것인가? 네. 그게 안 통했을 때 사실 다른 페이지, 다른 패턴이 있는가? 그러니까 준과 아스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목선수는 꾸준히 단단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패턴을 몰랐을 때 또 당황한다는 점. 그렇죠. 아까 눈매 선수가 보였던 그런 패턴이라던가. 네, 자, 그런 것들. 목희 선수는 아까와 같은 자리에서 네.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워낙 뭐 치열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땀이 식기도 전에. 네. 네. 하지만 이번 경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강력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는 A조를 치렀던 선수들과 B조, C조, D조 선수들 모든 선수들한테 표적이 되거든요. 아. 8강을 올라오게 되면 저 선수는 약점이 뭐다. 컨셉은 뭐다. 다들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강력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배드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에게는 철권상에서의 대부분 상당히 이제 중고수 정도의 계급을 찍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선수가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 네. 자 일단 첫 번째 네. 굉장히 중요한 매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경기죠. 특히나 배재평 선수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크 이재명 선수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을 좀 볼 거예요. 공격보다는 빠지면서 아까 얘기한 기본 코스 그럼 그때 이제 배재 선수가 몰아붙여야 되는 거죠. 기본보다 더한 것들을 보여주면 되죠. 자, 네. 가겠습니다. 네. 왼쪽이 모크 오른쪽이 모크 선수고요. 네. 왼쪽이 배재평 선수 준이 먼저 나왔고 그렇죠. 아모킹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4세 이용하고요. 서로 간보죠 약간. 네. 자, 빠지는 거 용차 들어갔어요. 자, 끝자락에서 그거 잘 때려서 끝나는 데미지는 아닙니다만 이 다음이 있거든요. 벽 벽까지 몰아붙이면서 또 들어갔어요. 엔슬 콤보 잘 때리고요. 이어지는 패턴 원투 잘 바꿉니다. 호밍기 웨너퍼 또 계속 하단. 아 좋네요.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웨너퍼 세 번 맞았으면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하단 좋습니다. 중단 어퍼 짜임새 있는 운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목표 근데 생각보다는 긁어 먹기긴 했습니다만 잘하고 있어요. 네, 잘 버텼습니다. 네, 잘 버텼어요. 엘파라 오히려 자 잡기 커키 하단으로 배재평 선수 지금 보면 배재평 선수가 기본기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경기에서 좀 나왔어요. 그렇죠. 자 목표 선수가 불스 잘 때리고요. 자 찍기 자 론다트에서 아 이거 패턴 조금 아쉽네요.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약간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샤이닝 풀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반에서 저런 잡기를 눈매 선수 사실 못 풀었었거든요. 근데 잘 풀어요. 배재평 선수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콤보 잘 넣고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본기도 기본기지만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만나서 그러니까 사실 목표 선수 방송에서 봤던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난 거지만 목표 선수 방송에서 보던 그런 선수를 지금 맞닥뜨렸을 때 그 긴장감은 사실 이룬할 그게 없는데 더할 나위 없는데 그런 것들 잘 이기고 이름값을 잃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름값을 내가 없애주마. 뭐 어때 내 동생이 네. 무릎인데 그쵸 적절했습니다. 그렇죠. 내 동생이 무릎인데 그러니까 네. 뭐 시가 와도 내가 이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샤이닝
하지만 세상에 무능하고 잘하는 분도 많다. 많아요. 네. 네, 그렇죠. 자, 하단 들어가고요. 아, 16초, 15초. 안녕. 애매합니다. 한방 싸움이거든요. 야, 어. 여기서 잘 막았어요. 여기 그리죠. 뒤굴면 안 돼. 진짜 알고 한방. 외로파가 더 빠르거든요. 외로파가 더 빠르거든요. 외로파 보내. 아무래도 발보다 손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가 태권도랑. 그렇죠. 이거 신감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발 나갈 때 이미 서로 착 나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 지금 서로 만약에 복근처럼 빠졌더라면 빠진을 움직이는 가운데서 먼저 때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같이 내밀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패턴 약간 선보이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제대로 선보였네요.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선도에서 둘이 같이 까지 벌어졌어요. 세트맨이에요 여러분들. 세트맨 같이 맞고 있어요. 그렇죠. 세트맨은 맞아야죠. 맞을 거예요. 그렇죠. 괴롭힙니다. 자, 하단 눕고. 자, 중단. 이렇게 고유에 딱 한 방에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고 여자 캐릭에서 안 맞았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죠. 자, 이러면 또 기회를 줍니다 상대에게. 에러퍼에서 자 1대1 뭐 몰라요 이럼 또 끝까지 바꾸는 거 성공 굳히기 들어가나요? 하단 실패 굳히기 패턴 맞고 하나 둘 두 대 때리고 여기서 이어집니다 되게 아이고 샤이닝 아 잘 풀어요 이런 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깨 안 걸려요 자 패턴 들어가요 잡기 서로 한 방 싸워 한 방에서 용차 캐슬에서 10초 카운터 하단 야 좋습니다 매점표 자 배드맨 나쁘지 않습니다 하단 돌고요 지금 목근 선수한테는 하단을 심어줬을 때부터 목근 선수가 좀 말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거를 뒤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속기도 풀어요 연속기 맞아도 다 풀어요 네 한 연속 게임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선택이 좋았고요 상단 원하단 자 호밍기 콤보 들어갑니다 단독 콤보 들어가요 들어가고 벽까지 벽까지 하고 바꾸고 좋네요 하단 야 이거 스플릿징 맞았어요 자 원바우드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콤보 좋았어요 목근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네 목줄 여기서 따야 됩니다. 자, 어버 실패. 아, 목줄 선수인데 중에서 좀 준비한 느낌이 지금 받았습니다. 네. 줄을 완전히 모르고 있진 않습니다. 목줄 선수도 어느 정도 네,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야죠. 그다음, 네. 에바 선수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구나. 이런 건 정보입니다. 벽까지 자, 패갈 수밖에 없고 레이지 모드. 하지만 막고 있어요. 하단 좋은데요, 밥. 하단 여기서 골 나왔어요. 두 번 다 안났네요. 그리고 목줄 선수 잘했던 게 지금 방금 바운드가 아까 실수하니까 원 바운드로 바꾸면서. 자신의 실수를 하루 메꿨습니다. 실수했어요. 실시간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자체 평가입니다. 자체적으로. 그거로 샤이닝 안 걸려요. 아, 절대 안 걸려 이거는. 자, 하지만 오히려 걸렸어요. 오히려 걸려요. 자신이 안 걸리는데. 그리고 준이 잡기가 좀 안 보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빠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여자끼리면 손이 작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모션들이 헷갈려요. 그런 장점이 있어야죠. 네. 하지만 리치가 짧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자, 잡고요. 그리고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단 자. 아우 아프 안 걸려요. 띄우고 나도 되나 설마? 세 사람 나도 몰라요. 되게. 자, 그러니까 머리 등부분으로 맞았기 때문에 콤보가 좀 불안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잡기 맞았고요. 저렇게 쳐야 되거든요. 저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런 거 못 쳤거든요. 네. 누군지 말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잘 맞았죠. 그런 수가 있었죠. 네, 있었죠. 네. 뒤로 빠지고. 자세. 자 지금 느껴져 선수들의 약간 모침이 죽습니다 쳐야지 못 쳤어 약범 이 선수였나요? 이 선수 아니었는데 못 쳤어요 이 선수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대회 때 16호 선수들이 다 못 쳐요 가끔 이게 농담으로 약간 못 치면 잘하는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6호 선수들이 못 쳐요 약범은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채팅장에서 저건 나도 치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예. 친다는 사람들 100개 하면 100개 다 못 치거든요. 아니 사실 그런 분들은 여기 못 올라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낙법만 잘 쳐서는 예, 올라올 수 없어요. 유도를 배우고 낙법만 잘 치는. 그러니까. 저 낙법만 잘하면 뭐해? 다른 거 잘해야지. 그렇습니다. 자 올라가고요. 시작됩니다. 아 하지만 경기 내용상에서는 충분히 해볼만 했어요. 배대평도 올라갈 만한 자격이 된다. 예. 일반적인 예.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 시작 좋고요. 예. 콤보 넣어주면 하단입니다. 때려주고요. 하단 때려주고요. 하단 중단 해머 저 해머가 정말 좋습니다. 내려찍는 게 이제 반칙의 행진을 하면서 선수들이 보통 많이 이용하는데 리치가 길기 때문에 가다듬을 그러니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예, 예. 거리에 대한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너퍼를 넣어주면 자 레지모드예요. 때렸거든요. 끊는 게 중요한데
차피랑 바꾸는 게 여간 좀 좋은 캐릭터 아니거든요. 아 바꾸면 또 맞았어요. 공중에서 맞았어요. 아주 공중에서 맞았어요. 아, 네. 하단 배드핑 잘한 거죠. 또 하단 자 원 야 아직까지 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걸렸습니다. 아 또 서요. 좋아요. 근데 여덟 캐릭터에서 근데 잘 대화하겠네요. 공부 신중하게 때려야 돼요. 세리타 샤이닝 공중 잡기까지. 아, 마무리 한 방! 마무리 박유키! 아, 이겼어요! 엇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눈매, 이쪽으로 이런 패턴을 구사했거든요. 그렇죠. 기술의 모션은 다르지만 네, 면역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판정 자체는 똑같은 흘리기! 그렇죠. 아, 이거 알고 있었어요, 복희 선수. 복희 선수가 아닌 척 시크하게 있지만 사실 연습해온 거야. 네, 그냥 막 그럼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콘솔 키고 악기에 대해서 대회인데! 서울의 주인 여덟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네.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내가 못했는데 네.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렇죠. 레이지 모드 목표 선수 잘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상대 네. 코코 공격력 자 하단 중단 아 이거 흔들렸어요. 자 오 저 묶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묶어두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잘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것 같죠. 어 근데 커킹 이건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바꿔서 주문 활약을 해야 되고요. 자, 둘, 자세, 준다, 컨셉. 목욕이 좀 감이 좋아요. 눈치가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계속 몰아붙이죠? 네. 아니, 준 유저가 했을 때 이런 거 못 때리게 짤 만한 걸 목욕수가 강하긴 아닌데, 살짝씩 때리고 있어요. 오, 안방! 보겠어요. 안방? 아, 뭐 이건, 불었어, 이것도. 나도 애매한데. 아우, 쳤어요. 쳤습니다. 아, 보세요. 아,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아, 앞으로.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예. 나 멈출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요, 예, 이래요. 네. 자, 여튼. 아이고, 나 멈춥니다. 나 멈추네요, 잘 치네. 자. 차이닝. 자세. 아, 수면차기. 목소리 수면차기도 잘 쓰고 있어요. 안 쓸 것처럼 하는데. 목소리 아까 감 잡은 거 같아요. 아, 제일 잘 컸게. 아, 잘 쳐요. 예, 엇박자. 깔끔하게. 네. 중단 서로 중단 찍고 하단 어 지작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작품 안 돼요. 안 돼요. 뒤는 안 됩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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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말려라 말려라. 근데 안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 좀 바꿨어요. 이런 건 별로가 아닌 겁니다. 이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타격 위치가 지금 보시면 투탭이랑 중단으로 이어진 연속 공격을 계속 심어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을성을 못 참게끔 하거든요. 내가 지금 던지게 네. 배터 나에게 넘어오게. 그러니까 3일 굵었는데 앞에 햄버거가 있게끔 저걸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다이어트 실패하게끔. 아 계속 그런 느낌.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고 계속 앞에 맛있는 거 먹고 삼겹살 그렇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빴네. 네, 네. 못했네. 그러니까 근데 못해줘야 돼. 네, 그렇죠. 사실 게임은 못한 선수가 잘해요. 못된 선수가 잘해요. 못해야 돼. 못해야 돼. 돼. 얍삽하게. 네. 야비하게.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네. 대구 속도는 이게 꼬라박이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게 그렇게 상대로 할 때 만들도록. 네. 자 갑니다. 자 지금 이게 2세트까지 네. 가져갔어요. 뭐 네. 지금 선수가 아 이제는 이거 낙타나요? 버텼죠? 아직 예 넘기지 않는 거죠? 예 이제는 뭐 그렇죠? 예, 또 아 지금 보세요. 괴롭죠, 괴롭죠. 괴롭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 또 건드면서 괴롭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도 공격해야 될 텐데. 괴로우니까 오지 말라고 지르는데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또 붙이면서 네. 그러니까 오지 마. 내가 요거 좀 내밀면 여기서 내민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목큐는 작은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대파 선수는 때려지만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라 어쩔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너 그만 때리라고. 걸리잖아요. 아 이제 잡기도 걸리고 말린 거죠. 그렇죠. 하지만 철권 모르긴 합니다. 여기 이번에 들어왔고 오! 오세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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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이 있다. 때리던 말 한 방이 맞아요. 그렇죠. 뜨끔했습니다. 뜨끔. 네. 자 세트. 네. 자 양자. 1라운드 가져갑니다. 네. 자세히 이용하고요. 진짜 한 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철권은 어떻게 보면 누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사실 함부로 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네. 계속 목표수 잘한다 하다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무한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박진감이 넘치고 그렇죠. 압수를 내다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대회전에서 계속해서 상대 상부터는 네. 읽고 그걸 그렇죠? 반격하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죠? 일반적인 경기에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두 마운드 안 맞았어요. 하지만 슈트였고요. 이번에는 맞죠? 잘 때려야 되는데요. 잘 때립니다. 마무리 목키잼이 네. 그러던 지 말던지 난 이기겠다. 그렇죠. 하지만 무게도 지금 보시면 표정상에서는 2-0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겠다. 그렇죠. 이런 자세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지문 선수가 경기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2-0으로 이기는 순간에도 계속 상대가 쫓아왔기 그렇죠?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하단? 하단 넣어준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단을 넣어주기 전에 목훈 선수가 계속해서 중단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사실 저런 하단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권을 먼저 가지고 가야 돼요. 사실은 그 선제권은 사실 움직임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불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왼잠부터 이런 것도 당하네. 이런 것도 당하네. 이제는 바닥 추가 댐이 들어가고 또 잘 바꿨어요. 올리고 바꾸고 하단 피했고 자 이거 수비가 좋아요. 목훈 선수 수비가 확실히 좋네요. 네. 그렇다고 공격 못하는 것도 안 되죠. 그게 문제예요. 자, 작게 볼까요? 아, 깔끔해요. 깔끔해요. 좋다는 거예요. 바운드? 또? 끝까지? 자, 태그. 아까 같은 그런 뜬금 패턴 없나요?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다면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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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죠? 모르겠어요. 자, 실패. 이런 거. 이게 뭔가요? 아, 아직 라운드. 2-1이에요. 아, 네. 원투어 들어보냈어요. 네. 전판에 원투어 들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단, 하단. 어퍼 집회. 읽을 수 없는 걸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준이 사실. 그렇죠. 없어요, 저거. 좋습니다. 이거 채널 변경하면서. 끝나겠다. 끝나나요? 끝나나요? 실수만 하면. 끝내래요. 실수할 뻔. 지금 아무키 큰 신발 안 신었으면. 저거. 아세요. 네, 저 슬리퍼 신었으면 안 닿았어요, 저거. 그렇죠. 네. 신발이 커서. 네, 부츠 신고 다녀가지고 괜히 못 뿌린다고.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멋은 항상 피해를 동반합니다. 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웅들은 저런 부츠를 신어줘야 돼요. 그렇죠. 사실 아무키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네. 사실 아이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정말인가? 이러면서 슬리퍼 신어야 되나요? 말하면서 쪼리 신어야 되나? 여름이니까. 그렇죠. 자, 2-2. 이거 이기면 이번 세트 가져가는 거예요. 목키즈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네. 못 가져서 이러면 또 달라지. 이러면 또 따라붙거든요. 이러면 또 2-1 세트 수고 2-1. 네. 또 따라붙습니다. 자. 내가 보기에 만약에 배드민턴 선수가 이번에 이겨 웃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선수들이 게임하면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만 붙다보면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나도 재밌고. 야, 물론 이겨야 재밌는 건데. 쫄깃쫄깃하게. 물론 이겨야 재밌는 건데. 지면 허무하죠. 네. 자.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또 제 얘기 듣고 복장 바꿔서 또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희 이 얘기가 선수한테 들립니다. 저희가 다 듣고 있어요. 네. 예. 저기서 막 선수 놀리고 이러면은 아 선수라고 인사 안 하고 바로 네 그렇죠 사무실 들어갑니다. 네 맞을까봐. 자 부츠 안 바꿨어요. 그대로 그렇죠. 사실 부츠 하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알고 네. 있죠 선수들도.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템도 있고 뒤에 저 아이템도 있는데 여유가 되진 않겠지만 아이템 기술 활용하는 기술도 사실 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물론 저는 안 씁니다. 네. 본인 안 하면서 네. 남한테 시키는 그렇죠. 나쁜 사람. 네. 자, 찍기. 아, 이거 좋네요. 이건까지. 이거는 정말로 센스있는 콤보였어요. 이거는 정말, 목숨 선수 정도 돼야지 않은 그런 거. 이 정도로. 네. 나중에 바로 반격당하고요. 네. 패드해야겠죠? 패드 하면서 네. 하단 막았고. 네. 중단. 저. 자, 찍고. 자세 좋아요. 자세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아, 저 자세. 그러니까 사실, 잡히나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안 나올까 봐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자, 자세가 나오게 된다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세가 조건부예요.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됐을 때만 좋습니다. 사실 무기를 잡기 자세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무기를 보시면 중간을 계속 밟아붙여요. 네. 자 레이지 모드인데 마무리. 이거 정말로 재밌는 건 뭐냐면 대구 예선전 때 목크에서 떨어뜨린 건 무릎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목크 선수를 대구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형이 네. 그러니까 지금 무릎 선수를 물론 만나서 복수해야 되지만 형제를 지금 말라 죽이려고. 형제를 지금. 아 뭐 그렇게까지 네.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 네. 맞죠. 네. 그렇게 그래야죠. 네. 형제한테 지금 이제 피눈물 나게. 그렇죠. 그럼 피눈물 나게 해야죠. 네. 예선전에서 졌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무릎 선수가 아마 지금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저기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집에서 어떻게 보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메신저로
피해라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쉬는 시간에 네. 형 그거 왜 맞고 있어? 네. 그러면 안 돼. 네. 또 너무 혼동스럽고 네. 막 조용히 하라고 싸우고 막 이런 거 집에 가서 운동에 큰 가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 소리 안 들려요.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형제를 보라면 그렇죠. 침에서 치킨 뜯어 먹으려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치맥이거든요. 하단 안 일어나고 네. 지금 일어났죠? 네. 오히려 하단 풀고 안 해요? 그냥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바꿨어요. 네. 굴러서 저 치킨 저 빠지고 아 눈치채고 있었어요. 바이킹? 이거 거의 굳직이 굳직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그쵸. 왜냐 파운드까지는 벽까지 가거든요. 벽 갑니다. 벽에서 맞고, 벽에서 안 일어나죠. 안 바꾸니 바꿨죠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해요? 아 먼저 때려다 이걸 나가래요. 배냐의 뿅. 바비 웨러퍼가 1프레임 느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작용했어요. 아 그런 좀 사소한 것까지 예. 생각하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했겠습니다만은 생각은 아니지만 보장은 우리가 그렇죠. 보장은 우리가 1프레임의 승부. 1프레임의 승부 보장은 저희가 합니다. 1프레임의 승부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와 기살 이런 보는거든요. 이거 잡아가는데 2대1까지 가져가나요? 가져가죠. 가져가네요. 네. 또 몰아붙이나요? 그렇습니다. 아 아까 그 포장 1프레임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이거 시작했어요. 편집형 네. 편승세 네. 또 만들 것도 되게 웃죠. 만들 것도 막 맞고 네, 네. 우리는 듣고 있거든요. 네. 대표는 지금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렇죠. 자 이거 저 대표도 여기서 지금 지 생각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이겨야죠. 흔히 얘기해서 뭐 멘붕이 올 것 때문에 뭐 빠른 뭐 지지를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권을 이기면 절권이 그런 게 어딨어. 절권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자 잡기 하단 막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베너퍼 꼬미기 잡기 아주 좋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야,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웨이브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다. 자 자세 잡고 하지만 콤보가 잘 들어갑니다. 그렇죠. 잘 때리고 있는데 측면이에요 측면.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아 이건 목요일잡이 역시 1카페네요. 스피니치? 네 역시 1카페요. 또 2대2 또 2대2 여기서 목표 여기서 2기가 올라가요. 2기가 하나, 올라가요. 목 2기 몰라요. 이기면 8강 8강 대전평 이기면 5라운드 네. 5세트 네. 야 오 그렇게? 맞았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탄 아니에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게 중요해요. 아마 그냥 바꾸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바꿨어요. 이 다음이거든요. 자 3타 못 나가게 하려고 했지. 원투 예상하고 하단 막고 하단 터치고 하단 올리고 원바운드 아 좋아요. 계속 때리고 아무렇게 안 부른 거죠. 왜냐면 하단 서로 하단 잡기 피하고 빠지고 아이고 잡기 나겠어요. 자 레이지에서 아 빨강 진주 승자죠. 빨강 진주 성공합니다. 뭐 퀴즈미 선수. 하지만 와. 오늘도 쉽게 진출하진 않았어요. 쉽게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아 뭐 그래서 해맑은 미소. 네 하도 올라갔거든요. 네,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올라가면 잘생겨 보이고. 그럼요 네 배재민 선수 비록 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분명히 자신의 실력 보여줬어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배재민 선수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물론 결과론은 적기 때문에 결과는 나쁘지만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사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마지막만 기다리면 된다고 보장되고요. 그렇습니다. 베냐민 선수는 잠시 후에 펼쳐질 패자전의 승자와 함께 최종전에서 네. 맞붙게 될 그런 것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패자전을 반드시 잘 지켜보고 봐야겠죠. 그렇죠. 선수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패자전에서 잘 공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승자의 유일한 저 이득인 거죠. 그렇죠. 유일하게 내가 편한 간주 상태는 아니지만 한 15분 20분 정도 게임을 간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패자전 네. 지르삼 선수와 이중범 선수의 패자전 여기서 이기면 네. 이제 최종전에서 배재평 선수와 그렇습니다. 8강 한 장의 티켓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후에 패자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4 티켓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비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